오늘의 주제는 이제 동탄 갭 투자 아파트 46채 경매의 진실은?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옛날에 뉴스가 나왔었어요. 이제 18년 3월쯤에 이제 막 나왔던 뉴스들인데 그때 한번 잠깐 좀 이슈가 돼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떠들다가 또 그새 다 까먹었죠. 한 4개월 지나니까. 근데 요게 이제 한번 다뤄볼 만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JTBC의 뉴스에서도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 세입자한테 깡통주택을 떠넘긴 주인 해가지고 이제 3월 달인가에 이제 뉴스가 나왔었는데, 내용 자체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매가 60채가 나왔네, 70채가 나왔네 하면서 세입자가 깡통 전세 가 돼가지고 이제 경매 당해서 이제 큰일 났다 뭐 이런 내용의 이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18년 3월에 이슈였던 주제였는데 지금은 다 잊혀졌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때 막 이슈가 돼가지고 경매 나왔어요. 다 망했네 뭐 이런 얘기만 있었지 그 뒤에 어떻게 됐는가, 그 뒤에 어떻게 이게 결론이 났는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슈가 터지면 그때만 잠깐 반짝 관심을 갖지 그 뒤로는 다 까먹잖아요. 그래서 마무리가 안 됐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다루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고 무슨 사정이었는지 이제 경매하는 입장에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 거죠. 자, 이 사건은 어떻게 알려져 있는가? 그거를 먼저 한번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제가 이제 기사를 이제 띄워놨는데, 간단하게 이제 빠르게 넘어가 볼 겁니다. 아파트 48채를 사들인 갭 투자자의 몰락, 뭐 이렇게 돼 있죠. 보면은, 뭐한갭 투자가 소유한 경기 화성 동탄 1신도시에 48가구가 뭐 한꺼번에 경매 나왔다. 아파트 48가구 한꺼번에 경매 나왔다. 그래서 뭐 48가구 줄줄이 경매 나왔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하게는 46채예요. 46채인데, 뭐, 두 채가 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찾으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근데 보면은, 동탄2 신도시에서 아파트가 대거 입주하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자 버티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을 한 거야.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을 했다. 근데 뭐, 이거 뭐, 얘기가 쭉 있는데, 뭐, 28가구가 뭐, 요번에 이제 경매에 나왔고, 또, 18가구가 또 나왔고, 뭐, 이렇게 얘기가 뭐 있어요. 근데 뭐, 하여간 뭐, 경매가, 뭐 엄청 많이 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 보면은 갭 투자의 전형 해가지고 나옵니다. 뭐 이응 씨가 아파트를 14년 하고 15년도에 집중적으로 샀는데 수도권 외곽부터 집값이 서서히 반등하던 시기였다. 뭐 이건 맞아요. 그때는 뭐 맞긴 맞았어요. 14년도까지만 해도 부동산 투자할 만했어요. 제가 이제 11년도부터 했는데. 11년도에 지방에서 이제 조금씩 막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12년도에 막 폭등하기 시작하고, 13년도에도 막 분위기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의 집값이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수도권 집값이 싸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탄도 수도권 외곽이니까 집값이 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도 갭 투자가 좀할 만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슬금슬금 사람들이 수도권 쪽으로 돈을 막 몰아오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시작이 나쁘진 않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그 중에 뭐, 능동에 39개, 뭐, 반송동에 뭐 9개 뭐 이렇게 있었나 봐요. 이따가 뭐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아파트 단지가 3개인가 4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의 3, 4개의 단지에 막 60개를 사놓은 거예요. 제가 저번에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때 시절에는 실제로 분당이나 뭐 대구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파트를 30채를 살 테니까 나오는 족족 저한테 파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실제 저도 그때 갭 투자를 하러 중개사들을 만나러 다니면은 중개사가 여기 뭐 물건이 뭐 씨가 말랐어요. 여기 뭐 30개 사겠다, 100개 사겠다는 사람이 뭐 태반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돌았거든요. 이분도 아마 그런 분들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15년도 11월에 매입한 거는 뭐 자연은 대시양인데 2억 7천만 원이래요. 전세는 뭐 2억 5천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뭐 이분 입장에서는 한 2천만 원 들여가지고 갭 투자한 거죠. 제가 갭 투자할 때, 제가 지방에 갭 투자할 때는 진짜 분위기 좋을 때는 갭이 400만 원, 500만 원 이랬어요. 옛날에 그 11년도 때. 한 500만 원만 있어도 집한 채를 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계속 지방의 집값이 올라가고 하면서 갭이 점점 커지죠. 그러니까 지방의 갭이 요 당시 14년, 15년도가 거의 1200에서 1600 정도 될 때예요. 그러니까 지방 아파트의 갭 투자가 1500에서 1600 정도 될 때였다. 그러니까 동탄에 2천만 원 정도 투자하는 거는 해볼 만한 거였어요. 천안 같은 데가 1500만 원 들어가서 갭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동탄에 2천만 원 든다? 그럼 할 만하잖아요. 14년도, 15년도에 수원에 갭 투자를 한다? 그러면 한 3천 정도 들어갔어요. 2500에서 3천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메리트가 있던 시기였죠. 이제 수도권도. 그런데 뭐 이거는 이따가 다뤄볼게요. 하여간. 근데 여기 보면은 뭐 2억 2500에 투자를 했대요. 이 매입 가격은 2억 2500에 뭐 모아 미래돌 하나 샀는데 한 차례 전세를 돌린 후에 16년 3월에 그때 2억 3천의 보증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억 1000 정도의 전세를 맞췄다가 2년 뒤에 2억 3천으로 전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2억 2500짜리를 사가지고 전세를 2억 3천을 맞춰버리니까 투자금이 다 빠져버리잖아요. 물론 이제 취득세나 이런 게 들어갔겠지만은 거의 돈이 이제 제로에 가까운 상태가 된 거죠. 근데 뭐 입주 물량을 무시한 게 패인이다. 뭐 이렇게 막 해요. 갭 투자 전문가들은 뭐 실패 원인을 입주 물량으로 꼽는다. 뭐 이거도 뭐 맞는 얘기예요. 뭐 그래 동탄 2에 막 입주가 들어가고 뭐 수원에도 막 생기고 뭐 광교도 들어가고 막 하잖아요. 그때부터 막 계속 막 전국적으로 아파트들이 많아졌고 그다음에 용인에도 막 아파트가 엄청 많아졌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공급이 늘어나면서 동탄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잘못 빠져나왔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전셋값도 힘을 못 썼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 요런 부분이 있어요. 의도적인 경매 추측도라고 하면서 경매 전문가들과 능동일대 중개업소들은 이응 씨가 의도적으로 집들을 경매에 넣었을 수도 있다고 분석한다. 요 얘기를 이따가 좀할 겁니다. 경매는 당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부러 경매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러 경매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조금 설명을 이따가 할 거예요. 집이 경매에 들어가면은 세입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지키지 못할 것을 우려해 매입을 검토하기도 한다. 자, 요것도 맞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냐? 내가 전세를 3억에 줬는데 만약에 전세를 3억에 줬는데 이 집이 경매를 당한 거예요. 3억에 나왔는데 경매를 당했어. 근데 이게 실제 집값이 3억이 안될 수가 있잖아요. 2억 8천일 수도 있죠, 만약에. 2억 8천인데 시세는 2억 8천인데 전세가 3억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2억 8천, 2억 7천 이렇게 낙찰돼 버리면은 자기가 돈을 다못 받고 쫓겨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다못 받고 쫓겨난다고 생각하고 그냥 3억에 자기가 사버려요, 그냥. 시세가 2억 8천밖에 안 하는데 자기가 전세가 3억에 살고 있으니까 야 그러면 그냥 집이나 얻자 생각하고 3억에 사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은 시세보다 비싸게 팔 수도 있겠죠? 팔 수도 있다. 근데 이게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진 않는데 기사 쓰기 좋아서 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잘안 됩니다. 이따가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잘안 돼요, 그렇게. 어쨌든 뭐 그래서 일부러 경매를 당한 것 같다. 세입자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게이 기사의 의도였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조금 다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자, 이 사건은 지금 어떻게 알려져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 기사를 봤을 때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좀 한번 댓글을 한번 달아주세요. 자, 한 60채를 가지고 14년도부터 막갭 투자를 한 거예요. 한 채당 막 2천만 원 끼고 막갭 투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60채를 굴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막 우수수수 경매에 막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댓글을 달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들죠? 망했다. 돈이 많구나. 아, 무리해서 망한 불쌍한 사람. 이미 돈은 다 챙긴 상태. 갭투자 위험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드실 거야. 대부분 이 기사의 댓글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욕심부리다가 쫄딱 망했다. 꼴 좋다. 이런 게 많이 달려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70채를 가지고 있으니, 60채를 가지고 있으니 나라가 망한다. 이제 다주택자들은 이제 지옥이다. 이게 이제 18년 3월 기사 아닙니까? 18년 3월. 이제 동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주택자들 이제 죽었습니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또 유튜브도 많이 찍더라고 보니까 사람들이. 이 기사를 가지고. 얘 이제 망했다. 인생 망한 겁니다. 뭐 이런 다주택자들 이제 다 죽었어.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더라. 그리고 이 기사를 기점으로 이제 폭락이다. 이제 부동산 폭망입니다. 이제 막 이런 댓글들도 엄청 많이 달리고 그런 논조가 많이 나오게 한 기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 지난 사건들을 왜 다시 꺼냈는가?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이유를 좀 얘기를 하면 우선 저도 궁금한 거예요. 저도 이 기사가 사실일까? 왜냐면 저도 갭 투자를 하던 입장에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됐을까? 어떤 다른 뭔가 뭐 다른 숨겨져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진짜 이렇게 됐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라는 거에 대한 궁금함도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파고 들어본 거죠. 그리고 제 방송을 듣는 분들한테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내가 투자자라면 그러면 이런 경우를 어떻게 피해야 되는가? 라는 거에 대한 궁금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현재 지금 전세 사는 임차인이라면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궁금함도 있단 말이죠. 이런 내용들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정확하게는 59채가 경매에 나온 거예요. 아까 46채라고 되어 있는데, 48채 중에 2채가 취하돼가지고 46채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정확하게는 13채가 더 있었어요. 13채가 더 있었는데, 사건 번호를 말씀드리면, 우선은 수원지방법원의 2017 타경 21878, 이런 사건 번호로 13채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쭉 나와요. 보면은 다 화성시 능동, 동탄 푸른마을 모아미, 뭐 자연은 경남 아너스빌, 그 다음에 동탄 이신도시 호반 베르디움 더 클래스, 이렇게 되죠? 다 똑같은 아파트들이 지금 똑같이 나옵니다. 맞죠? 거의 시기도 비슷하고 가격대도 뭐 비슷한 가격대로 나와요. 요게 13채가 먼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원지방법원 2017 타경 27411. 동탄은 화성시인데 화성시에는 법원이 없어가지고 수원에서 합니다. 요2741요 사건 번호로 28개가 나옵니다. 보죠. 여기도 보면 동탄 푸른마을 모아미래도 계속 나오죠. 그리고 뭐 신일 해피트리, 신일 해피트리도 막 나옵니다. 맞죠? 거의 이걸로 그냥 계속 나오고 또 지금 보면 시범 한빛마을 금호 어울림 요 아파트들이 좀 나오고 뭐 월드 메르디앙 반도 유보라 막 나오고요. 시범 다음마을 월드 메르디앙 반도 유보라 뭐. 푸른마을 모아미래도 계속 똑같은 아파트들이 나오죠. 아파트들이 나와요. 그다음에 또 다른 사건 번호로 하나가 더 나옵니다. 보면은 또 푸른마을 포스코 더샵 2차, 자연앤 대시양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게또 18채가 있어요. 16채가 있죠. 16채인가? 그래가지고 총 59채입니다. 총 59채가 나오는데, 우선 제일 궁금하신 게 이거 아닐까요? 자, 얘네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이 59채가 나왔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됐을 것 같은지 한번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이 59채가 지금 1월, 2월, 3월에 경매가 나왔으니까 다 팔렸겠죠? 전부 낙찰되었을 듯, 다 경매 완료되었을 것 같아요. 다 팔렸겠죠? 아, 그렇겠죠. 뭐 지금 4개월 지났는데, 90% 선에서 낙찰, 경매 완료. 자, 미리 찾아보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보면은, 13채가 매각이 됐어요. 13채가 매각이 되고, 28채가 취하가 됐습니다. 취하라는 건 뭐냐면은, 경매 신청한 사람이 경매를 취소시켰다는 거야. 경매를 취소시켰어요. 그리고 18채인가? 16채가 이게 기각이 됐는데, 기각이란 얘기는 뭐냐면은 판사가 이걸 이렇게 경매를 취소시켜버린 거야. 자, 취하라는 거는 경매 신청한 사람이 취소한 거고, 기각은 판사가 취소시켜버리는 거야. 판사가 취소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결론만 말하면은, 이분은 13채를 경매로 팔고, 그다음에 46채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뭔가 갭투자 망했네라고 했던 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선 이 현재의 상태만 보면. 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왜 경매를 당했을까? 이거부터 봐야죠. 왜 경매를 당했을까? 자, 이 사건들은 특이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냥 경매가 뭐 알아서 당한 게 아니고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아까 13채가 경매 당했다고 했죠? 처음에 13채. 이게 보면 자, 17년 7월 7일에 13채가 근저당 3억 3천만 원이 잡히는데, 은행에서 대출받은 게 아니고, 개인한테 3억 3천을 대출받습니다. 근데 그 대출의 담보로 요 13채가 제공이 돼요. 자, 한 사람한테 하나의 돈을 빌린 게 아니고, 한 사람한테 13채를 담보로 돈을 빌려요. 그게 7월 7일에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17년 8월 4일에 28채가 한 사람한테 담보로 잡혀가지고 돈을 빌립니다. 자, 17년 8월 4일에 28채를 담보로 7억 8천만 원을 한 번에 빌려요. 그리고 같은 날 18채를 담보로 한 명한테 또 3억 3천만 원을 빌립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17년 7월부터 8월까지 요한 달간 단 3명한테 59채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요.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그 뒤로, 그러니까 근저당을 잡은 뒤, 한 달이 딱 지나는 타이밍에 요 사람들 3명이 다 경매를 쳐버립니다.